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룸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낯설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죠?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뵈어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익숙한 게 네. 지역구가 저희 동네여서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와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제가 걸었어요. 네, 네, 항상 봤는데요. 네, 네. 아, 어떠세요? 이렇게 네. 너무 늦었지만 당선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요. 정말 친정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시자들 덕분에 제가 선거운동 잘할 수 있었다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감시자들 정말 경상남도의 최고의 장수시사 프로그램이다 라고 느끼고요. 예.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시자들 처음 찾아온 분도 계세요. 도의회 최다선 의원입니다. 이병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병희 의원은 이번에 그 몇 선에 성공한 거죠? 이번에 4선이죠. 아. 2선하고 한번 쉬었다가 네. 네. 4선을 아. 하셨는데 네. 미랑은 제 처가 동네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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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4선 되셔가지고 아마 다수당에 대해서는 의장을 하실 텐데 예, 원내대표를 맡으셨대요. 현실을 맡으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도의원 두 분을 따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경남도의회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지난 10대 도의회에선 단 3명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면서 많은 초선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었지만 다선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새로운 도의회는 의정 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김경수 도지사와는 어떤 파트너십을 보여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리스트 경남도의회 협력과 견제 사이입니다. 앞서서는 당선 축하, 훈훈한 얘기를 해봤고요. 놀랍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이요. 네. 도의회 의장이 되셔서 다시. 언니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의장님이 나오셨어요. 네. 몇 달 전 너무 귀한 몸이 되셨습니다. 귀한 몸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귀한 몸이라니요. 그냥 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맡은 그 직무,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가 지방선거에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조차도 3분의 1석 정도 우리가 점유하면 정말 활동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권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91년 이후에 경남도의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 변화를 요구하는 경남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골이 오싹한 책임감을 저희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열심히 그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김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초선은 비례대표로 이제 의회에 들어가셨는데 네. 이번에 지역구로 선거를 하신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선거 치르면서 어떠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비례대표는 정당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유권자는 정당 안에 있는 당원들이세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당 내 예를 들면은 권력 역학 관계라든지 당의 정체성, 뭐 당 기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지역구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그냥 일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단시간 내에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왜 그 정치하신 분들이 쉽게 형님 동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형님 동생 누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유권자와 만날 때, 예를 들면 비례를 준비할 때는 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역에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스킨십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님 동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많이 느꼈고요. 네. 4년 동안 형님 동생 많이 맺어 놓으셔야 또 다음 선거도 기약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도의에 있을 때는 네. 우리 이백희 의원께서 초선이었는데 당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상당히 강단 있는 의원으로 할 말하는 그런 의원으로 제가 봐왔고 지금도 얼마나 강단 있으신데요. 더 강단 있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분이 도의회만 있을 뿐이 아니고 아니, 단체장이나 다른 데 큰 영역으로 맞습니다.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4년을 쉬고도 다시 이제 사선에 운이돼가지고 예, 이 자리에 나타났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지역에서 아무리 기반을 잘 닦았다 하더라도 수월하지 않는 민주당이 바람이 불었고 또 한국당의 자충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선거였을 거다 생각되어지는데 무난히 당선돼서 사설이 됐거든요. 선거 치르면서 한 말씀 뭐 어려움은 없었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명함이 거의 빨갛지 않습니까? 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명함을 주면은 살며시 이렇게 명함을 받지 않겠다고 손을 외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손 외침이 왜 저럴까를 저는 굉장히 반문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를 다시 또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냐고 묻는데 제가 갑자기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성이 이간데 그렇게 묻는 의도를 보니까 성을 바꾸라는 의도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의원님 지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지역의 정서가 돌아서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치른 선거였고 또 이번 선거를 치르고 방금 우리 김정근 선배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김정근 선배를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초선 의원이었을 때 우리 도의회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바로 우리 김정근 선배가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는 네. 우리 김정근 선배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자되는 부분이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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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렇게 선거 운동하면서 이번에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고 이 정도일 줄이야라고 민주당에서도 놀랐는데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선거 결과를 보고 놀라기가 제가 제일 많이 놀랐죠. 아, 네. 이제 사선 의원이 로서 의회 의장이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네.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정당적 변화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변화의 중심에 써야 되겠다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11대 의회는 이 변화의 바람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 양당 구도가 구축됨으로 해서 자기들의 영역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1대 도의회의장은 이병희 의장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김주신 의장이 돼서 당황하셨다 약간 돌려서 민망한 네, 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뭐가 좀 달라질까요?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비율만 보면요. 지금 91년 이후에 27년간 한국당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독점해온 도의회였지 않습니까? 거의 도의회가 뭐 9대 1 아니면 9.5 대 0.5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당 독점으로 이렇게 굳어오던 체제가 처음으로 도민들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경상남도 의회가 처음으로 정치 주류 세력이 바뀐
2018년 6.13 지방선거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꿔는 주셨는데 예전처럼 군인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요. 네. 3대2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잘 협치해서 하라 이런 준엄한 예를 들면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를 왜 만들어주셨을까? 아마 뭐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국정과 도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비단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운영 과정을 보면 저희가 뭐 무상급식도 있고 진주료원도 있지만 그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이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라는 설명 과정,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1대 도의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우리 김경수 도지사 도정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는 어느 정책이 어느 누구의 조례가 이것이 도민의 권익에 그다음 복지에 복무하냐 그것이 바로 기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초선 의원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는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전에 굉장히 몸에 익혀오고 답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정 활동에는 큰 그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경륜 있는 의원들이 또 우리가 뭐 여야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달라진 도의회에서 어떻게 여야가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구르는데 같이 굴러줘야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면서 굴러갈 것인데 네. 뭐가 나면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원내대표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많아서 도민들이 걱정이 많다는 질문을 김주수 의원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병희 의원께서 더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뭐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이번 11대 도의회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의 의원, 지금 55명 의원 중에 저희가 9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초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 넘는 의원님 다 초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초선의 장점은 뭐냐면 변화와 개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지 마라라는 명령이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행정이 사실 계속 사업입니다. 뭐 갑자기 오늘 뚝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기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초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잘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우리가 9대 때 또 10대 때 정말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활발히 활동했던 의원들 보면 대부분 초선이었거든요. 저도 지난번 초선이었고 네. 여기 계셨던 우리 천연기 의원님도 초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도의회의 좀 전문적인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도의회의 전문위원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성을 좀 보좌하는 역할, 보완하는 역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11대 국회에서는 의원활동의 지금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이번 11대 도의회가 시행착오가 없으려면 우선 반성할 전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분 다 10대 도의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10대 도의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병희 저부터 네, 말씀드릴까요?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패는 이제 절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서 잘 협치하는 도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리당략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도의회. 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말한 이 원칙이라 함은 도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도회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지난 의회에서 홍준표 전 도지사의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남다른 행보에 도의원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참 바빴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도의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먼저 보시죠. 야당 도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경남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중.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지원 여부는 감사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고 말렸습니다. 그런다.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경상남도 전문단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안은 원안대로 과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 입장은 이해를 하는 거고 상당히 그 기업을 압박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심사 오르기였음을 선포합니다. 권위 난 한 분의 책임만 넣어보세요. 그 쓰레기가 반시당다고 해서 그게 쓰레기를 못 닦는 것 같아요. 그 먼저 통인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네? 제가 지서도 기차를 갑니다.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경의결이 일순간 처음입니다. 예, 몇 년 전 일인데도 생생한 게 특히 무상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무상급식 사안이 터졌을 때 저희의 학교에서도 저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막 생생한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아까 김지수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경상남도의 이제 정치 지형이 도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거의 독점을 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홍준표 지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치? 네, 우리 박 변호사님 그 1인 시위도 하셨다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절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흑백 논리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그 무슨 사안이든지 음지와 양지는 공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무상급식 중단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시부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흑백 논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 감사를 무슨 감사를 받았느냐 했냐 하면은 우리 급식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잔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잔반. 그게 무엇 때문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잔반이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그랬느냐, 애들이 안 먹어서 그랬느냐, 무슨 사유인지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감사인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또 여기서는 한 단계 더 없고 없다 보니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것이 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다시 또 말고 해보려니까 참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상급식 발단은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전부 다 공무원이죠. 그 집행기관일 뿐입니다. 그럼 도청과 교육청 간에 예를 들면 행정기관 사이에 문제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본 건 도민들인 거죠. 그렇죠.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청이나 뭐 어떤 집행기관이나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모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 뭐 이미 다 이제 그 현존 권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입에 올리는 건 맞지 않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보이신 그 막말, 폭언, 그리고 뭐 기행이죠. 뭐 본회의장에서 영화도 보셨잖아요. 이런 기행들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벌 갑질과 거의 뭐 유사한 특권의식의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경상남도 도민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도의 입장에서는 그 도교육청이 감사를 안 받았다라는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도교육청과 네. 도청은 행정기관이 다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도의 산하 좀 이 하위 개념의 이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교육청은 행정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게 감사는 도의에 있는 행정사무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고 또는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정기관이 다른 교육청에다가 도에서 직접 감사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도에서는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거니까 도청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봅니다. 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이번 도의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를 맡으시고 계시잖아요 이병희 의원님은 네. 그러면 지금 지난 바로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얘기는 계속 좀 나왔었거든요. 김태호 이제 후보도 무상급식은 얘기를 하셨고 지금 자유한국당 도의회에서 계신 분들은 이 무상급식 이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자유한국당 10대의 말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학교 동지역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다 못 왔죠. 못 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더이 여기에 도민의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소모전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거의 평온화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상급식은 이제 전체가 의견이 조율된 만큼 그대로 가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건요. 짚어보고 11대 도의회 때는 더 잘하겠다. 네, 더 잘하고 우리가 감시자들에서 이런 얘기를 그럼 너무 저희가 아이템이 없나요? 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회 권력의 대폭 교체되긴 했지만 10대 도의회와 공통점은 그 도지사와 도의원 대다수가 같은 정당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0대 도의회 때 참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 11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떤 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재수 의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계속 처음에 제 10대 도의회 들어갔을 때 야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갑자기 여당이 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여당,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여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제 10대 도의회는 어쨌든 야당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여당의 역할을 많이 고민은 했지만 많이 발휘하지는 못했는데 여당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도지사에 무조건 예를 들면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의 정책이 정말 그 과정이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 결과물이 도민에게 이로운가, 그 정책은 사사롭지 않은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한 역할은 여전히 여당 의원인 민주당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또 한 번의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뭐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월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은 이제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당 뭐 많은 그걸 가진 여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들도 야당으로서 잘 이렇게 그걸 해나감으로 해서 네. 서로 협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 의회의 목표가요. 그 도민이 행복한 의회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곳곳에서 발로 뛰었다 이런 자평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1대 도의회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계획을 한번 들어볼게요. 또 마침 의장님 나와 계시네요. 굉장히 계속 네. 비슷한 이제 말이 중언부언 되는데요. 목표라는 네. 것은 언제든지 뭐 어떤 의회 제10대든 제11대든 제12대든 의회가 존재하는 한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것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경상남도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의회가 참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좀 돼 있는데요. 현재는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더더군다나 지방정부의 많은 권력이 쏠려 있습니다. 뭐 인사권, 재정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민원이나 청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청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도민의 대표자로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로 지금 도의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어떻게 하면 이 민원, 청원 그리고 정책 제안들을 도청이 아니라 도의회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 틀거리 뭐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이제 특히 이제 정보 개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가 10대 때 도의회를 활동해 보니까 정말로 정보 개방에 인색해요. 도청이 뭐가 그 숨길 것이 많은지.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정보 공개를 하다 보면 정말 투명해집니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의원에 대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조금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생리적으로 태생적으로 도청에서는 이 정보 개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정보 개방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예. 또 11대 들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또 주셨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협치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따라갈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초선들도 많이 왔고 도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또 여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의 비판이 어떻게 하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읽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김진수 의장님께서는 지난해 소수당의 서름을 당하면서 한국당에게 한국당 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했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걸 역지사지 입장에서 오히려 도정을 제대로 감시와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서 일관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시고 이병희 의원께서는 왜 저 야당이 저렇게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 도정을 집행을 못하도록 이래 막아내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제대로 잘한다고 협조를 낸다는 것이 두 분이 그동안 은행에 대한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쨌든 역지사지라는 단어만 떠올리면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저희들을 위하는데 내가 그 상대에게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김경수 도정이 시작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 의회에 의논해 온다면 여야 구분 없이 우리가 잘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께서 이 감시사에 출연하시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과 또 대표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경수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네.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거나 또 인재 양성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왔고 새로운 경남을 슬로건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어떻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제 여야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이건 불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다가서 주는가. 예를 들어서 김경수 도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면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당과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야당과는 어떻게 협치를 요구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에 교감이 형성된다면 여기는 여야는 여야를 가린다는 것조차도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를 좀 보면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2018년 현재 예산이 3.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예산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예를 들면 정책 이게 없다라는 그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도정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요, 뭐 인재 살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병기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행부의 공약 실현 계획이 제출이 되면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예산이 저희 도민이 내는 세금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 네, 또 그 두 당이 좀 의견이 다른 공약을 보면 대표적인 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나 또 이제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뭐 복지 부분이라든지 지금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당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양 당이 협치를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여야가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경수 도정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이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목표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저희 의회와 교감을 사전에 가져오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중앙정부에서 논하는 자유한국당은 민간이고 민주당은 공공이고 이것이 대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두가 마음만 모두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확충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부분 일자리가 확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라도 먼저 확충을 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좀 회복하겠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공 부분 일자리 확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첫 번째, 일자리 확충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저희가 복지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 복지 전달 체계나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대부분 이 복지 전달 및 관리 체계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복지 전달 및 관리 체계를 조금 더 완성하는 것, 이런 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로 이 도지사 공약에 보면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법도 물론 있지만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간접적으로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청년 취업 같은 문제도 대거 지금 정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산업 부흥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그 도의회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으로 보면 도의원들에게 바라는 건 무언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의원들 뭐 선거 유세를 보면은 뭐 무슨 당이다. 당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실제 이제 그 지방자치대는 그 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당을 떠나서 그게 이제 그 이 실제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서 사시든 불편함을 겪지 않고, 물론 다 그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시골은 시골대로, 산골은 산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좀 더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엄마이기 이전에 엄마도 사회 어떤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인 엄마가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복직을 했을 때, 그리고 혹은 뭐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뭐 경력을 키우러 나갔을 때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로만 저출산이다, 인구 감소다 걱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이 작년 실업보다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작년 실업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싸우지 마시고 같이 합쳐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함께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경제 살리고 정말 멋진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도민들께서 보시면 좀 바라는 점이 많은데요. 두 군데 선거할 때 물론 지역구가 있지만 네. 경상남도와 관련된 공약도 분명히 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도의회에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나요? 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좀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네, 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특히 창원, 저는 지금 지역구가 창원에 있습니다. 네. 창원은 뭐 아시다시피 기계와 조선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 핵심으로 하는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죠. 도시가 전체적으로 부흥하니까. 그런데 이 산업이 위축이 되니까 네.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만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중장비 산업에만 쏠려 있는 이 일자리 부분, 산업 부분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좀 장기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 특히 그 중대형 산업 구조에는 이 40대, 50대의 젊은 남성들, 이 근력이 있는 남성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치면 뭐 청년이라든지 여성, 노인의 일자리가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특히 청년이나 노인이나 그 여성의 일자리가 좀 많이 활성화된다면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요. 마침 제 공약은 또 창원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네. 경상남도지사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경수 도정, 허성모 시정에는 좀 이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좀 다양한 집단의 일자리 창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람 특이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게 급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시골에는 저출산 문제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읍면에는 지금 학생 수보다도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은 학교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쨌든 우리 그 젊은 우리 그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볼 작정. 지난주에 그 김경주 지사께서 이 강제 출연했어도 네. 그 아이들 보육 문제, 돌봄 또 젊은 분들이 아이를 출산에서부터 아니 그 임신에서부터 다 좀 관해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는 시골에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미 이것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두 분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의 의정활동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백미는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특별히 이번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몇 번의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젊은 부부에게 그 부분이 해당이 돼가지고 혜택이 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저출산 관련 조례를 만드시겠다. 네. 제가 지난 회기 때 거의 한 1년여간 준비해서 만든 조례가 바로 학생노동인권 조례입니다. 학생노동인권 조례는 실제로 저희 경남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뭐 이런 분쟁을 굉장히 많이 뉴스를 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조례에 의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나가기 전에 1년에 1시간 학교에서 노동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명칭이 학생 노동 인권 조례, 노동이란 말과 인권이란 말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지난 10대 통과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굉장히 시급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따른 거부감 때문에 통과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임기 때는 반드시 여러 우리 조금 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갖는 어떤 유익성을 반드시 조금 더 설득을 시켜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협력과 견제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시스템상으로도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지방분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을 때 집행부한테 과도하게 힘이 쏠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앙보다 지방에 가면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선행 과제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방분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지방 예산인 거죠. 그 예산의 독립성이 담보가 되어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인사나 조직 개편 아니면 쟁점 현안들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6.13 지방선거 때 사실은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투표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분권과 별도로 이것을 논의하자 지방선거와 별도로 이 분권을 개헌을 논의하자 하셨으니 이제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지방분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자리매김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다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힘의 균형에 맞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금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예산 문제를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고 제일 첫째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가져가려면은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의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전문위원이든 의회에 배속되는 직원들이 적절하게 우리 의원들의 편에 서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 직원 하나 선임 뽑아오는 것도 저거가 줘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의회에 와서 너는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장 권한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권 독립이야말로 의회의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을 살려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분권 차원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개헌되는 헌법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란 말보다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네. 그 이해는 이제 뭐 자세한 것들 다시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병희 이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도의회 경험이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사무처장을 이제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사가 임명을 하고 의장이 이제 협의를 하는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뭐 그냥 의견을 묻는 거지 그걸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인사권이 이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도의 의원들을 스폰서 해주는 받치주는 전문위원 모두가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집행부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사 독립이라는 것이 요원한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사권 독립을 하려니까 이 인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데로 보내고 전속시키고 이래 오가는 이 교류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두 의원과 나눠 봤습니다. 참 지금 말씀하신 그 다짐과 또 변화에 대한 바람 그대로 11대 도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저희 감시자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 바라는 점일 텐데요. 여기서 저희 대표 감시자들과 두 분의 의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전에 없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서기 위해선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중진 의원들의 관록 그리고 젊은 의원들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경상남도 민선 7기의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들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